여기는 학교야, 학교, 애들 학교. 좀 전에, 20분 전에 로즐린 때문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 리세스 시간에 넘어져서 앞니가 흔들린다. 로즐리 왔어? 여기 아파? 봐봐, 이해봐. 피가 났네 여기. 친구가 밀었어? 그게 넘어졌어? 그래서 앞니를 넘어진 거야? 아이씨, 아프겠다. 일단 집에 가자, 아무튼. 얼굴도 부딪혔어? 눈도 여기도 살짝 부었네? 아, 오케이. 집에 일단 가져올게. 오지 마. 아, 애들 키우면 이런 게 힘들다. 방금 픽업을 했는데 여기저기 전화를 했거든요. 원래 다니는 치과랑 뭐 동네 치과랑 여기저기인데 오늘 당장 이머전시 그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다 풀리북이라서 혹시 취소되면 연락 줄 테니까는 번호 남겨라. 아니면 제일 빠른 게뭐 내일 아침 9시다. 뭐 내일 아침 다른 애들은 또 학교 와야 되는데 아니면 2시 50분이다. 근데 3시 50분 애들 픽업해야 되는데 진짜 뭐 되는 게 없어요, 여기는. 일단 그래서 오늘은 못 가니까 지금 2시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 몰이 있어요. 뭐 마켓몰 왔는데 여기서 일단 핫초코를 사줘서 마음을 달래고 그다음에 좀더 전화를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뭐 내일 9시 있거나 아니면 내일 2시 50분인 거나 뭐뭘 가야겠죠. 왜냐면은 너무 아프다니까. 아, 바람 잘 날이 없다. 로진 여기 있어. 이거 먹고 힘내. 알았지? 여기가 여기 몰 안에 있는 스타벅스인데 레노베이션을 했네. 우와, 나이스다. 집에 가기엔 너무 애매해서 좀 있으면 또 애들 픽업을 해야 돼서 학교 근처에 몰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기다리고 다 전화했더니 결국 안 돼서 내일 그냥 애들 다 데리고 9시에 치과를 가고 진료를 본 다음에 애들을 드랍을 하려고 금방 또 학교에 전화했어요. 내일 릴리 로진 다 늦는다 하면서. 로진 괜찮아? 오케이? 마셔. 아직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여기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뭐 구경해도 안 사주는데. 야, 오늘 날씨 좋다. 금방 우리 뭐지? 의사, 치과 의사 만나고 왔잖아. 다행이다, 그치? 방금 어제 그 로즐린 이제 넘어져서 다친 또 앞니 체크업하러 갔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이렇게 칩된 거, 그러니까 이빨 깨진 부분이 없고 그 다행인데 아마 신경을 건드렸다면서. 근데 그 신경이 어제 충격으로 지금은 이렇게 살아있대요.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셋들다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바나나도 앞니로 지금 못 깨물거든요. 아파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아프고 치카치카 할 때도 아프고 뭐 이렇게 바이트 할 때도 못하고. 근데 이게 그 신경이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렇게 단단해지려면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보는데 그때도 만약 아직도 이렇게 아프다, 바덜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엑스레이 찍고 이제 무슨 이제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를 다른 걸.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났고 다행이에요, 다행. 일단 2주 뒤에 2주 동안 그잘그 신경이 자리를 잡길 바라며. 그치? 지금 다시 학교로 가는 길이에요. 아, 정말 힘들다, 힘들어. 너네들 하나쯤 엄마가 말할 게 있어. 만약에 혹시나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지만 넘어질 것 같아. 앞으로 얼굴로. 그러면 그때 항상 손으로 입을 막아줘야 돼. 일단 그렇게 해서라도 내 치아를 보호를 해야 돼. 알았지? 이미 너네들은 연고치기 때문에 다치면은 끝나. 알았지? 어떻게 하라고? 혹시 넘어질 것 같으면 앞으로 얼굴로 어떻게 하라고? 뭘로 커버해? 손으로. 알았지? 그래서 1차적으로 조금이라도 손이, 물론 손도 다치겠지만 이가 다치는 것보다 일단 이가 아주 진짜 한번 잃으면 끝나. 연고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평생 쓰는 거 연고치는. 알겠지? 이제 거의 학교 다 왔다. 들어가자.
빨리 너 눌러. 벨 눌러. 그 다음에 오픈 더 도어 말이야, 알았지? 자, 들어가. 안녕. 재밌게 놀아, 알았지? 바이바이. 에이피, 우리는 집에 가서 놀자. 알았지? 오늘 하늘이 엄청 이쁘네. 아유, 아침부터 힘을 너무 뺐다. 에너지 엄청 썼어. 드디어 오늘 단식 3일차예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 오늘 저녁부터 늦은 오후부터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바로 밥을 일반식을 먹으면 안 되고 보식. 그래서 또 이렇게 단식하면 진짜 힘들긴 한데 저는 지금 단식한 지 네 번째.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네 번째고 하면은 피부톤도 진짜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져요. 그냥 독소 제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살 빼려고 하는 건 아닌 거. 어차피 하면은 살이 빠지는데 수분 빠진 거라서 먹으면 돌아와요. 근데 이번에 아프기도 했고 하니까 이걸 할 때가 됐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드디어 오늘 4-5시부터 먹을 수 있는데 뭘 먹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할만해요. 왜냐면 계속 배고프다라고 그쪽으로 신경을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은 생각보다 견딜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 애들 도시락을 싸주고 이제 학교를 보내야겠죠? 물 좀 마실게요. 애플 일어났어? 알았어. 축하하고 내려와. 오늘 애들이 삼각김밥을 써달라고 해서 그걸로 하나씩 제주감기를 제주감기. 우리 로즐리는 아직 이가 아직도 흔들거려서 그 얇게 해줘야 돼요. 사과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랜마 됐어요. 그랜마. 그리고 단식을 하면은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배고픈 건 당연한 거고 먹는 게 없으니까 화장실을 못 가요. 큰일을 못 가요. 근데 먹고 만약 이제 단식이 끝나고 먹고 시작하면 화장실 가긴 하는데 좀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거 빼고는 뭐 그럼에도 단식을 합니다. 왜냐면 하면 진짜 좋아요. 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이제 로즐링 건 밥을 많이 넣으면 안 돼. 두께가 두꺼워지면 앞니를 먹기 힘드니까 살짝만 좀 얇게 이렇게. 이거는 릴리 거, 로즐링 거 두께 차이. 이거는 되게 얇게 했어요. 애플이 다 했어? 어디? 아이고 이쁘네. 물 마실까? 언니들은 왜 아직도 안 내려오냐? 언니들 아이도 축하 축하. 아 진짜? 빨리 내려와. 니꺼 에피엔 스네 오늘 뭐가 좋을까? 초코송이 초코아임 몽쉘 통통 어떤 걸 골라? 초코송이? 오케이 초코송이 당첨. 가서 먹어 에피엔은. 오케이 이제 가서 먹어 알았지? 너네들 빨리 내려와. 로즈리는 뭐 스네 초코송이 초코아임 몽쉘 통통 어떤 거? 초코아임? 오케이 알았어. 이거 니꺼. 이거 엄마가 사과 이렇게 얇게 썰었어 알았지? 그리고 삼각김밥도 얇게 했어 알았지? 알겠어. 오케이 가져가. 가져가. 오케이 조심 가서 먹어. 자 뭐 먹을까? 뭐가 좋을까? 몽쉘 초코한 초코송이. 오케이 역시 너랑 로즈는 똑같아. 아 에피랑은 얘들 먹고 있는 모습이 곤욕이다. 곤욕이야. 나도 먹고 싶지만 이제 한 5시, 6시 정도에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반나절만 참으면 된다. 아싸! 어? 뭐? 다 늦지 마! 너무 투빅이야! 아이 진짜! 씹을 수 있겠어? 그걸 다 씹어놓은 저 조그만 게 진짜 아이 진짜 더럽게 먹는다. 더럽게도 참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더럽게 먹는 거다 너 지금. 아이 깨물어 바이트 꺼내 꺼내 꺼내. 아이
아, 줘봐. 넘치잖아. 조용해. 너 거 어떤 거야? 네 거 어떤 거야? 어떤 거? 어, 맞아. 빨리 싸. 싸서. 오케이. 굿. 그래. 앉아서. 옳지. 옳지. 잘하네. 이제 자켓 입고 오케이? 준비하자. 갈 준비 오케이? 왜 넌 또 웃어? 어, 물통도 챙기고. Very good. 어, 그래. 저희 아침은 물. 근데 단식할 때 찬물 먹으면은 잘 안 먹혀요. 따뜻한 물, 뜨거운 물 끓여서 이렇게 호흡으로 한번 막으면은 괜찮아요. 진짜 그냥 일반 미지근한 물도 별로예요. 저는. 자, 물이 거의 끓기 시작하면은 레몬을 짜고 레몬을 아침에는 이렇게 애들 학교 보내고 원래는 애들 학교 보내고 이 시간을 제일 좋아했는데 혼자 야금야금 이것저것 먹으면서 하지만 오늘은 그냥 물? 그렇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 그러면 이 시간에 물 마시면서 그냥 편집이나 해야겠죠. 편집하자. 그리고 배고픔을 잊고 3일째 되면은 오히려 진짜 배고픔을 잊거든요. 그냥 허기진다 정도? 막 이렇게 막 둘째 날은 진짜 이렇게 부들부들 떨려요. 엄청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리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근데 마지막 날 되면 오히려 어제 분명히 힘이 없었는데 오늘은 힘이 생겨요. 되게 신기해요. 몸이 적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독소가 빠지길 바라고 또 염증이 몸에 분명 염증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사라지길 바라고 이제 드디어 먹을 수 있어요. 72시간이 끝났고요. 좀 더 지났고요. 이제 첫 끼는 일단 아몬드 10알 캐슈넛 두 알로 먹고 조금 있다가 2시간 뒤에 그때 또 다른 걸 또 먹으려고 해요. 이제 슬플게 하나 남았어요. 내가 이렇게 음식을 천천히 먹은 적이 없는데 하나 두 개 남았다. 두 개 하나씩. 아, 이거 먹으니까 조금 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배고파요. 너무 배고프다. 이거는 보식 둘째 날이에요. 어제 저녁부터 했는데 오늘 아침은, 둘째 날 아침은 이렇게 가볍게 야채, 짠 계란만 먹을 거예요. 갑자기 안 먹던 거 먹으면 안 되니까 위도 많이. 그리고 녹차를 마실. 제가 가장 먹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야채. 화장실도 가야 되고 고기는 원래 안 먹기 때문에 고기 생각은 안 나고 이렇게 그냥 풀에다가 아보카도랑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해요. 티도 마셔야지. 되게 옅은 그린티인데 백티거든요. 되게 옅은 티. 그래서 완전 좋아요. 달걀? 뭐든지 다 맛있다. 다 맛있어요. 에다마메가 어우 너무 맛있다. 콩이 너무 맛있어요. 제 단식을 3일을 72시간 했기 때문에 보식을 6일 2배를 해야지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탄수화물 없이 단백질과 야채 정도만 먹고 오늘 저녁에는 미역국을 먹을 거예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저의 단식은 성공으로 했고 이거 하기 전에 그 전에 아팠기 때문에 그때 빠진 게 있어서 이번에 1kg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의미 없어요. 먹으면 돌아오기 때문에 수분이 빠진 거라서 그냥 그 몸 독소 배출하고 그다음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거라서 여튼